한비TV의 한빛입니다. 네, 한빛 친구들, 오늘은 메트로시티 가방 숄더백 중에 약간 더 큰, 작은 숄더백 말고요, 조금 큰 숄더백을 리뷰하도록 합니다. 네, 한번 볼까요? 짜자잔. 네, 요거는 좀 크죠? 저번에 리뷰한 것보다 훨씬 큰 메트로시티 가방입니다. 디테일한 샷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메트로시티는 이탈리아의 기업이죠. 저번에도 리뷰했듯이 26년 된 아니다, 28년 된 기업이죠. 1992년에 패션 기업이고요. 이탈리아에서 소재가 고급인 그런 브랜드고요. 클래식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이고, 네. 유명하죠. 전에 리뷰했듯이 뭐 토탈 패션, 그리고 또 최상급 소재로 뭐 코스메틱도 하고요. 네, 푸드도 하고 리빙 레저, 가드닝도 한다고 합니다. 프라그랑스도 하고요. 모자 주얼리, 굿즈, 슈즈, 스카프, 아이웨어, 우산도 한다고 하죠. 저는 그냥 보통 많이 본거 장갑. 장갑 한 짝을 많이 봐요. 두짝 말고 한짝 장갑. 약간 모직인데 흘린 거 많이 본거 같아요. 돌아다니면 한 짝만. 네. 오늘 이 가방을 리뷰하게 되는데 한번 디테일하게 보실까요? 네,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모양입니다. 되게 세련됐고요. 가죽이 참 부드럽습니다. M 문양이 되어 있고요, 이니셜이 여기에 걸려 있군요. 이거는 이렇게 꽂아지고 왼쪽 걸 밀면은 안쪽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. 심플하죠? 중간중간에도 M이 있어요, 이렇게. 네. 이제 뒷모습이고요. 여기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도 있고요. 고급지죠? 가죽이 부드럽습니다. 네, 옆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는 메트로시티라고 적혀 있고요. 고리가 있습니다, 이렇게. 이걸 이렇게 안으로 누르면 해제가 가능하네요. 해제하기도 하고 부착하기도 하고요. 왼쪽, 오른쪽 다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밑면을 볼까요? 이렇게 똑같이 금장으로 박혀 있고요. 안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를 보여드리고요. 네, 비닐을 뗐습니다. 새 거라서. 비닐이고요.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수납을 가능하고요. 여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. 이 정도면 뭐, 꽤 넣고 싶은 거는 다 넣고 다닐 수 있겠네요. 이 안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도 비닐을 뗄까요? 메트로시티 비닐을 뗐습니다. 저는 비닐 금방 떼버리는 스타일이에요, 한 번에. 평생 아낀다고 비닐 안 떼면은 그거만큼 또 흉한 게 없죠. 아껴도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. 빨리 써야지. 아끼다가는 큰일 납니다. 네, 이것도 끈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. 질감이 굉장히 좋네요. 긴장이고요. 처음에는 요거 얘 넣어두는데 다시 넣어볼까요?
네, 메트로시티였습니다. 저희 아미TV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